두 번째 타자여가지고 형이랑 같이 출근을 했는데 이게랑 맞춰서 잠을 많이 안 자고 운영되죠. 와우. 어, 다리 짱 길어 보인다. 무지개 다리. 나만 잘하면 되는데. 세상이 너무 이뻐요. 동생이랑 세트랑 화장이랑 다 머리랑 다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정말 잘하면 진짜 되는데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는데 제가 못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해서 똑같이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네네네. 여기 베이시 도시는 저런 분위기에서 은은하게 발빛. 그 제가 사실 환상동화 때부터 아이즈원의 문지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문이 열리게 그래서 기억의 문을 열어까지 제가 자꾸 문을 여는데요. 제가 문 여는 담당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즈원의 문을 열어드릴게요. 이즈원 노크만 해주세요. 아무 말 대잔치. 7분 대기하라고 지령을 받았어요. 딱 정확히 7분. 이따가 조명을 체인지하고 예나도 찍고 저도 찍고 같이 잠깐 단체하기 전에 쉬러 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예나와 함께 하는 거죠. 화상동화 때도 같은 세트였는데 그쵸? 예나랑 저랑 뭔가 있나 봐요. 약간 대칭해서도 잘 서고 예나랑 저랑 대칭일 때도 많고
같은 세트일 때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AR 찍으러 갔다 온 거 맞아요. 짠. 예나가 왔습니다, 다시. 예나가 다시 왔는데요. 바로 또 라이트를 바꿔서 바로 촬영하고 올게요. 팬분들께서 사실 속을 많이 그리워하셨거든요. 제가 라비안로즈 이후로 꼬글머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비올레타, 피에스타, 환상동화까지 염색을 안 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염색머리도 그리워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빠른 머리를 했어요. 네! 컴! 오케이! 좋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리뷰 촬영 첫날이에요. 첫날 네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일찍이 아니었습니다. 짠. 그 히친 카메라.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거울을 통해서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려워. 뒤에서 웃으면서 보고 있는 게 약간 웃기지 않아요? 지켜보고 있는 거 같아. 지금 귀여워서 바람 네, 봤어요. 예쁘다, 왜 이렇게 되는 거. 예쁘다. 아니에요. 그러니 엄마가 잘했죠? 나 진짜 혼자 만약에 독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그림도 진짜요?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요. 언니 잘 어울려. 그래? 이제 여기 내 방 하려고. 너 방이었잖아 이제. 아니에요. 내 방.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5분 뒤면 내 방이야. 그러긴 한데 원래는 둘이서 같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둘이 같이 쓰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컵 두 개밖에. 커피 같아요. 커피가 원래 이런 색인가요? 뭔가 차같이 생기지 않아요? 맛있겠다. 떡볶이 아까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했는데 잘 나와요 이게? 이건 엄청 커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게 뮤비에서 나오면 조금 이게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덤빈 거. 뭔지 아시죠? 나고요. 아, 나코랑 같이 찍다가 나코가 가버렸어요. 너무 심심해요. 근데 비웨어 뮤비 때 나코는 오프닝을 맡고 제가 엔딩을 맡았잖아요. 근데 나코랑 저랑 이렇게 같이 찍으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것을 노린 걸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팔이요. 특이한 반복을 했어요. 되게 안 특이해 보일 수 있지만 되게 제가 쌤한테 사진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약간 이렇게 뚜껑 약간 뚜껑 있는 반복을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한국 뮤비에서 이렇게 또 앞머리를 시원하게 까기는 또 처음이라가지고 이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모니터링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나왔어. 아, 기대된다. 이제 셀카를 하나 할 때마다 그 제가 지금 체스폰에서 이렇게 개인 이미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태프 선생님께서 저한테 체스를 잠깐 막간으로 알려주셨는데 외워서 찍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대각선 옮기고, 이렇게, 그다음에 말을 이렇게 기역자로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가고 얘로 이렇게 치면 돼요.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잘 찍어볼게요. 잠깐이지만 체스 잠깐 외웠어요. 한 두 릴레이 정도. 아, 릴레이가 아니고 랠리 정도. 랠리 정도 외웠어요. 예쁘다. 원래 다 이렇게 생겼어. 아니 이 친구가 좀 예쁘게 생긴 건가? 그때 예쁘다. 아니 사실 어떻게 낀지 몰라가지고 이미 껴지는데 이거 하면 웃기는 거예요 제가. 나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켜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무리 껴도 안 맞고 자꾸 빠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는데 이제는 알겠어. 어떻게 돌리는지 알게 되었어. 안녕. 대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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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얘나랑 같이 이거 갑자기 어디서 고기 냄새가 나서 이거 고기 뭐 보러 갔거든요. 갑자기 옷을 꾹꾹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30분에 오라고 해가지고 30분에 달려가서 먹고 왔습니다. 냄새가 진짜 냄새가 이거는 근데 직접 밖에서 군대에 꾸우시는 캠핑 온 것처럼? 네. 아니 옷 입고 나왔는데 안 갈 수가 냄새가 없지. 그냥 이렇게 따라갔어요. 카톡하니까 안 먹는다 해놓고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해놓고 진짜 이렇게 번이 들고
냄새가 카메라에 우리를 맞추죠. 안 갈 수가 없죠. 사람은 먹어야 돼요. 맞아. 애나랑 나랑 첫 번째로 가서 화업찌개 먹고 왔다. 오늘 국물을 찍으니까. 맞아. 국물 먹고 힘을 내. 지금 야부키 나코니도 지금 영업당해가지고 밑에 내려갔거든요. 맞아. 쿠라도 내가 카톡했다고. 쿠라야 진짜 맛있어. 오늘 자고 있는데 일어났잖아. 맞아. 쿠라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고기 먹으러 왔다. 야 순두부 있어. 지금 국물을. 고구마 맞다. 아, 맛있겠다. 아니 밥차가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여기. 저기 뮤비 촬영장 밥차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아무튼 주무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상이에요. 교복 같죠? 네. 아 정말. 완전 귀엽긴 하네. 커비. 밥. 나래 커비. 일어나자마자 먹었어. 맞아. 언니 오늘 하루 종일 잤잖아. 근데 내가 촬영하고 자고 촬영하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진짜 안 했는데? 잠깐만. 대박. 고기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제가 3일째 개인 컷이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저기 있는 불판 한 판을 들어가서 이거 철판 그대로 저는 그냥 오늘 개인 컷이어가지고 마지막 날이야. 우리 유진이 마지막 날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는 들게요. 이제 15분 뒤에 근무 촬영 갑니다. 갑니다. 우리 썸네일 만들자. 오케이. 어떻게 할까요? 파노라마 느낌? 파노라마? 파노라마 뭘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잖아. 하나 둘 셋. 저희 또 비웨어 오프닝 엔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단체 군무도 화이팅하고 공부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푸슈! 터졌어. 아니야, 이거 몰라. 이거 기다려봐. 왜? 재밌어? 아, 내가 안 할게요. 재밌어. 아, 재밌어. 재밌어. 여기. 아 여기가 앞을 정도야? 어,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쟤 봤어. 여기가 앞을 정도면 괜찮다고. 쌤의 단점 하나 부터. 언니가 하기 전에. 어 단점 말해줘. 어 근데. 아 많아. 나 쓸게. 재밌어. 재밌어. 언니 생각보다 가볍네. 너도 재밌었잖아. 네. 한번 찍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자켓 촬영, 아니 자켓 촬영이 아니고 저희가 뮤비 첫째 날 촬영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체를 끝으로 둘째 날에 준비를 하겠죠? 둘째 날에는 첫 타임이 누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파노라마.